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몇 회차입니까? 5회차. 5회차. 메뉴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란의 고추장을 비벼왔습니다. 다음. 고기가 있겠습니다. 고기가 있겠고. 햄과 버섯이 묶여져 있습니다.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아, 제가 방금 계란 해왔습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참기름도 부어놨습니다. 아, 침이 나온다, 침이 나와. 너무 잘라놔. 일단, 계란 시식해. 괜찮은데 약간 좀짠것 같다. 몸을 좀 옆으로 떨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맵진 않고요. 좀짠거 같아. 맵진 않고. 다음 곡 준비. 너무 신난 것 같은데. 91년생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고. 계란, 고추장, 밥.
전역한 지 오래됐죠. 참기름도 넣어져 있습니다. 아, 자취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 전에 웨이플 안 했어요. 이 화면으로도 뭐 다크서클이 되게 짙어 보인다. 없지 않아요. 잠시 또 메이플 꺼졌어요. 튕겨가지고. 저 부천이요. 맛있는데 약간 짜? 너무 많이 넣었어? 다음에는 고추장 말고 간장으로 한번 해야 될 거면. 절 따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해야지. 아침 먹고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4시간 정도는 더 하고 싶은데. 있었어. 계란 까다가 내가 껍질이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근데 걸러내려고 했는데 못 걸러냈는데 여기 있었네. 어제요? 한 10시쯤 킨 것 같은데? 이쯤 켰던 거 어때? 이쯤 이 시간?
아, 미스 미스. 아니요, 어제 10시에 켰어. 이거 한 번도 안 먹었네. 먼치도 잠을 잔다. 한 편 만들어야 되겠어. 한 편 준비해야겠구만. 먼치도 잠을 잔다 해야겠어. 컴퓨터 사양료 100만원대요. 아, 물을 안 들어왔어. 다 먹었군요. 때가 되었습니다. 5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회차였습니다. 아, 썸네일 하나에 따봉. 오케이, 됐다.